요즘 보라색이 유행인가 봅니다. 노션 AI에서도 컬러를 보라색을 썼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 트라이 AI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스라고 있는 겁니다. 명함 제작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장님이 카다로그를 보여줍니다. 핵심을 본질을 설명을 드리고요. 로고 만들기, 점단지 만들기, 배너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이력서 만들기, 초대장 만들기, 명함 만들기, 케이크를 만드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니까 이 배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활용할까? 오후 5시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준 높은 창작 기법과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분야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특히 새로 출시된 그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아무도 안 쓰던 빙 검색 엔진을 챗GPT를 결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는 또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 담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핵심을 좀 살펴보고요. 앞으로 출시가 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 접속을 하시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구글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찬 보라색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요즘 보라색이 유행인가 봅니다. 노션 AI에서도 컬러를 보라색을 썼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메인 컨셉 색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지금 접속을 하시면은 바로 서비스를 쓰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인 더 웨이트리스트. 네, 우리 식당에 가면 리스트에 이름을 작성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인 더 웨이트리스트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기입을 한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웨이트리스트에 조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메일이 하나 날라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메일이 날라오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웨이트리스트에 이제 등록이 됐고 pretty soon 조만간에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오늘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진행이 될 건지를 제가 핵심을 본질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서비스하고 비교를 좀 해서 앞으로 이 서비스가 갖게 될 영향력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로고가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가 컨셉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이미지를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 아시죠?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기가 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 트라이 AI Generated Images라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try, 시험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OR라고 있습니다. 텍스트를 집어넣고 이미지를 직접 올리거나 찍거나 직접 만든 이미지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이미지를 요청하든지 생성해달라고 요청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둘 다 해도 되고요. 자, 이 윗부분에 우리가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고르는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그래픽 디자인 툴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가장 잘 만들고 커다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그게 바로 캔버인데요. 지금 보시면 CAMVA 캔버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살펴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나온 지도 꽤 됐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캔버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 캔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그래픽 디자인 툴이 어떻게 바뀔지를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캔버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검색창이 있죠. 예, 검색창이 있습니다. 예,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디자인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네, 캔버를 사용하면 전문 디자인을 만들고 이를 공유 또는 인쇄하기가 쉬워집니다. 라고 돼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템플릿 기반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템플릿이 뭐죠? 자, 여기 보면 추천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로고 만들기, 점단지 만들기, 배너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이력서 만들기, 초대장 만들기, 명함 만들기, 인트로 시작 영상 만들기, 밈짤 만들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다양한 디자인 유형을
만들어 놓고요. 로고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로고 만들기에 들어가면 보세요.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로고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이런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중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변경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로고 제작 방법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전문 디자이너가 만든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캔바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템플릿을 고르세요. 여러분들 명함을 디자인하실 때요. 보통 어떻게 디자인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명함 가게에 갔죠. 명함 가게에 가서 명함 디자인하러 왔습니다. 명함 제작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장님이 카다로그를 보여줍니다. 여러 종류의 명함들이 들어가 있는 카다로그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템플릿을 고르는 거였고요.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 방식이 훨씬 더 다양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수히 많은 템플릿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고르고 나면 거기에 구매에 맞게 걔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은 템플릿 고르기가 쉽지만 디자인을 잘 못하시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죠. 거기에 바로 이 템플릿 기반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간편하긴 하지만 내 회사의 로고를 이렇게 템플릿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게 그래도 좀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만드는 또 로고 디자인 서비스들이 많죠. 몇초 만에 인공지능 뭐 로고 만들기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작업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보다 사용자들의 맞춤형으로 만들겠다. 이제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인 겁니다. 배너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배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템플릿을 주고요. 거기서 원하는 걸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바꾸고 텍스트 바꾸고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변하는 게몇개 없습니다. 색상, 글꼴, 이미지를 모두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다. 핵심은 템플릿 기반이다. 캔바가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인데요. 고급 기능들을 쓰고 싶다. 우리가 보통 눕기를 딴다고 하죠. 배경을 제거하거나 이미지를 해상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출력 사이즈를 잡거나 할때 유료를 씁니다. 그리고 유료에서 쓸수 있는 템플릿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들을 많은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로 버전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서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걸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랫부분에 있던 인공지능 AI 제너레이티드 이미지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기 예시는 가을을 위한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부가적인 재료를 써가지고 케이크를 만드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니까 이 배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달리 2 엔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래픽 디자인이 형식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컴포넌트는 몇개 정해져 있죠. 텍스트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잘 배치하느냐, 디자인적으로 세련되게 만드느냐. 이게 바로 그래픽 디자인인데요.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혹은 챗GPT에서 추천해주는 텍스트를 활용하시고, 이미지를, 달리 2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SNS로 바로 퍼블리싱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인스타그램 포스트 프리뷰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의 전부입니다. 네. 이제 밑에 여기에 보면 하나하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스타트, 그죠? 시작해라, 뭐로, 디스크립션.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결과물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어답션 데이, 입양한 날. 이렇게 아이디어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 then,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에 이 키튼 어답션 데이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쭉 뜨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템플릿이죠. 캔버에서는 원하는 디자인 템플릿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 뭐 검색 기능도 제공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추천 기능이 아주 잘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그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의 디자인을 추천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나이 디자인 좋은데 하면서 이거 딱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디자인을 자동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착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템플릿을 고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미지는 달리2를 활용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입력하시고 이미지도 원하는 대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렇게 점으로 된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어떤 그런 쉐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템플릿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올리셔도 되고 사진을 핸드폰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There's more,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그래픽 디자인 서비스가 제공해 주는 것들인데요. 1억 개 정도의 100 million 이미지나 비디오를 제공한다. High quality 비디오로. 아무리 인공지능 프롬프트 창이 있다고 해도 초보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한 방에 뽑아내기가 어렵죠. 그런 이유로 달리2와 같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이미지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이미지가 더 멋있는 게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미지를 AI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도의 아주 하이 퀄리티 비주얼을 제공해 주니까 거기서 골라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션 그래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뭐 텍스트가 날아온다든가 패턴이 움직인다든가 뭐 도형이 커지거나 작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비디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비디오는 수정이 안 되지만 이 모션 그래픽은 여러분들이 타임라인, 이게 타임라인을 형성한 거잖아요. 타임라인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편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퍼블리싱 투 유어 소셜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죠. 공유 기능. 네, 어디든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공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oin the waitlist. 예, 여기 이제 join the waitlist를 하면, instruction을 보내주고 어떻게 진행할지 알려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후 5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능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이 도구를 활용할까에 대해서 오후 5시 스타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유용할 것 같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 좀 빠져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이미지만을 뭐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제가 추가해도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개선될 여지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직접 써보면 그런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라고 하는 이 서비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템플릿이라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캔버는 데스크탑,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PC에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잘돼 있지만 모바일에 적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화면에서 제한된 그 터치를 이용해서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캔버는 그 기능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쓰시는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캔버에서는 무료로 쓸수 없는 기능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서는 무료로 쓸수 있다고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하고도 연계가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뭐 워드 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하고 연계를 해서 발표 자료나 문서를 작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을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나 그 디자인의 자료들은 촌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그 부분을 좀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정교함이 좀 빠져있고 마이크로소프트적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지 베타 버전일 뿐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과연 이 캔버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인에 의해서 대체가 될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실제로 시연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창의적인 사용 방법과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도 조만간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